자,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새 표현은 보시다시피 뭐예요? 예, 살아나라. 예, 살아나라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는 좀 몸이 좋지가 않아서 사역의 형태를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머, 담임 목사가 바뀌었나? 예, 제가 뭐 이 자리에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 여태까지 열심히 사역하시던 박명기 목사님, 임세정 목사님 한국교회로 또 옮기셨죠. 이렇게 가는 길이 아마 다른가 봅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이 생명이 다하도록 한중사랑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한중사랑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사역하도록 창조하셨고 사역의 자리에 두셨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새신자가 1,500명 하네. 근데 요즘은 새신자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푹 꺼졌어요. 출석 교인도 어때요? 이전에는 1,000명이 넘게도 나온 적도 있고요. 보통 700명이 넘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꺼졌어요. 보면은 이게 고무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무풍선에 있는 바람이 조금씩 슬슬슬슬슬슬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중사랑교회여 살아나라. 예, 이전의 은혜를 회복하라. 한중사랑교회 성도여 다시 살아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저희들 2020년 한 해는 우리 마음에 지니면서 주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야, 올해는 좀 더 다르게 살고 싶다. 올해는 좀 더 복된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가장 먼저 이 땅에서 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 동쪽이죠. 해가 동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서 가장 동쪽 끝 바닷가에서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 한 해는 운수 대통하다고.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를 보러 달을 보러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군가가 올해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해와 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만물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우리는 엎드려 절하고 빌고 복달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는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올해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죠.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건 높고 높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서로 사람을 상하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동물은 사고팔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소를 내가 샀다. 그러면 그 산 소는 내 소유가 되어서 그 소를 우리의 양식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사고팔 수 있고요. 생사 여탈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을 숭배하고 힌두교는 소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일계명이 얘기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2020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풍성하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2020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라는 본문을 주시면서 에스겔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참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조금 더 지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BC 605년에 이제 그 근동의 지방이 변경이 좀 변화가 있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BC 605년에 1차 침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를 쓴. 예, 그리고 BC 597년에 그로부터 한 이제 8년 후에
또 2차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범을 했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후에 그때 한 30세 정도 되었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한 에스겔의 사역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참 억울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또 변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어떻게 이방 자찬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계시긴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 심판하셔서 멸망하겠지만 내가 회복하여 줄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까요? 왜 심판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벌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까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원망했어요. 사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 2019년도 어려운 일도 있었고 다사다난하셨죠? 자,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현재 보이는 환상은 골짜기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마른 뼈가 많이 있어요. 자, 사람의 뼈긴 한데요. 이 뼈가, 마른 뼈가 있기 전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어떨까요? 이 골짜기에 뭐가 많이 있은 거예요? 시체가 많이 있었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해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엔 시체는 살이 있죠. 근데 이 살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뼈. 뼈가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바짝바짝바짝 말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망한 지 꽤 됐다.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마른 뼈의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그와 우리는 그와 같진 않죠. 새해 첫날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한 해를 통틀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이제 환상을 읽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른 뼈 같은 이 엄청난 패역한 자는 아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나의 모습이 혹시 그런 면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것이 신앙이죠. 예,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이런 마른 뼈 같이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해는 없는지 나의 마음에 이 마른 뼈 같이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살았던 적은 없는지 잠깐이라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아침에 많이 고민하셨죠? 좀 쉴까? 갈까? 아휴 오늘은 좀 쉬자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옷 주섬주섬 입고 새해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셨죠? 예, 아주 지난 한 주간 작정하고 오늘 새해 첫 주는 꼭 가서 예배드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난 한 주 사시다가 아침에 정말 이리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장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마른 뼈 같은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심년 구석에 이런 모습이 어느 모양으로든 어느 형태로든 숨어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잠깐 우리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른 뼈들을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6절에 보시면 뭘 두고? 힘줄을 두고 뭘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마른 뼈들에게 이런 일을 한대요. 자 누가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에스겔이 대신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절, 8절, 9절에는 뼈가 뼈가 부딪히고 소리가 나면서 이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죠. 15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처럼 PC방, 자기방 다니면서 게임만 한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된 것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예,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우리 마음속이 허하고 주님을 떠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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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2020년도 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잘 알아요. 머리로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세요? 어디예요? 마음까지. 잠언 4장 23절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죠? 먼저 내 마음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요? 지난 2019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열심히 예배드렸던 우리의 예배생활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자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으로 받으시는 분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네.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서서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 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찔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리는 내 심령에 건드려지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혹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승리했던 감격과 환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닿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머리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주 주부에 나가는 말씀 적용을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모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영혼이 잘 되는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버려두고 어떻게 주님 나한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항의하고 때를 쓰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대들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주님 이 고난이 이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데요. 자, 우리의 그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다 하니까는 그 너가 어떻게 될 줄 아냐 물었더니 에스겔이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돼? 주께서 아십니다. 이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죽어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살아나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에스겔이 주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시면 하시고요. 주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단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하나님을 뒤로 했던 그런 흔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고백하시며 2020년도에는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우리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할 수 있죠. 자, 그거 누가 하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의 원조이신 죄인된 우리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먹었잖아요. 자,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 이것은 죄인의 기본 태도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했어요. 내가 억울하잖아요. 물론 내가 억울할 때 있죠. 그렇지만 100에 한 가지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한테 쏘아붙여서 기분 나쁘게 한 한마디 했다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런 말을 했네요. 좋게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성도의 첫 발을 내딛는 태도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관계 속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해.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떤 걸 보충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을 어떻게 더 사모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성숙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잘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이런 우리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대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버려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받고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2019년 내내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담이 회개 안 했죠. 내가 뭐 잘못했죠.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랬죠. 가인도 그랬죠. 동생을 죽여놓고. 잘못한 거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자,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2019년, 20년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 구석 보면은요, 죄악으로 부패하고 얼룩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원히 잘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생기를 불어넣자. 성령의 도우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나만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우리 동포들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보십시오.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피조물에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사가는데 좋은 날 받으러 가고 결혼하는데 좋은 날 받으러 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들에게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라.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나는 나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2020년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